SUV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는 새로운 타입의 SUV를 출시하고 있고 시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것은 사실은 이 SUV가 대세인 이 시장에서 어떤 SUV를 출시를 해야지만 과연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의문점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차별화된 SUV로서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디자인 쪽에 많이 프리미엄 디자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프리미엄 브랜드들 많이 가지고 있던 디자인을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메이커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컨셉의 주된 목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기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이제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고객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자신의 연출하기 좋아하시고 그리고 인터넷과 SNS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타겟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 삼성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SUV죠. XM3가 이제 출시됐는데요. 그 회사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3월 9일 기준으로 지금 고객 인도 대수가 만 대 가까이 지금 된다고 하니, 원래 그 르노 삼성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치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그만큼 뭐 좀 자신 있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더 팩트에서 이번에 또 차량 구매를 생각하시는 예비 고객분들,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 내부를 디자인이나 내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와우. 가장 차에 앞서 차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차키를 처음 이 받고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일반 자동차, 원래 르노 삼성이 전통적으로 그 카드 모양 형태의 차키를 이렇게 선보이긴 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차키인가 했는데,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차키가 돼 있는데, 뭐 물론 이 카드 형태의 이 부피감 때문이라든지 이걸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나왔던 르노 삼성의 차키 디자인과 비교하면 좀 확실히 젊은 고객을 위한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좀 독특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품 설명을 할 때 르노 삼성 측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동급 최대 수준의 실내 공간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실내를 첫 탔을 때 느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준준형, 요즘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만 하더라도 준준형이 이렇게 생각보다 넓네 라는 느낌을 딱 첫인상을 받았는데, 이 XM3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느낌이 소형 SUV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특히 이 계기판 디자인인데, 예전에 그 쌍용차에서 먼저 도입을 했었는데 이 계기판 이 가운데 부분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연동되는 이번 시스템 XM3에서도 도입을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계기판 사이즈가 상당히 작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손바닥을 한번 대보면 성인 남자 손바닥 하나로도 다 가려질 정도로 전체적으로 디자인 이런 화질이나 이런 건 되게 선명한데 크기가 되게 작다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르노 삼성의 이제 약간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다 디스플레이 식으로 돼 있는데, 딱 무슨 느낌이냐면 그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그 태블릿 PC? 태블릿 PC를 딱 위로 길게 딱 얹어놓은 딱 그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비게이션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메뉴 버튼을 처음에 눌렀을 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터치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비 메뉴를 눌러서 뭐 이런 여러 카테고리 중에 주소 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서울, 이게 모든 게 다 터치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터치 조작감은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블릿 PC나 그냥 일반 스마트폰을 눌렀을 때 딱 그 정도 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좀 버튼식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전부 다 터치식으로 되다 보니 이렇게 고속 주행이나 이게 운전을 할 때 이게 잘 화면을 보면서 누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이거는 좀 적응이 되면은 또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밑으로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탁탁 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 조작감인데 이 버튼을 누를 때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게 좀 너무 플라스틱 소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고요. 지금은 차의 이 뒷열에 앉아 있는데 지금 저희 기자 두 명이 신장이 딱 180 기준이거든요. 근데 앞을 지금 의자가 180인 운전자가 운전할 때 좀 나름 이상적이다라는 상태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조수석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를 약간 평소보다 이 의자 각도를 조금은 세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그냥 통상적으로 동행자가 좀 타기 편안한 각도로 맞춘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르노 삼성 측에서는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룸을 확보했다, 휠베이스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게 탔을 때 딱 성인 주먹 하나, 성인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갈 만큼이고 앉았을 때 이 포지션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넓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안 들고 그냥 딱 소형차를 탔을 때 느낌인데 문제가 이 오른쪽 편을 보시면 조수석에서 조금만 이 운전석이랑 지금 동일한 이 앞열 이 간격을 동일하게 했고 의자 각도를 조금만 뒤로 하면 180인 남성이 앉았을 때 이런 무릎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사실상 손가락 하나가 잘 안 들어갈 정도인데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앉았을 때 머리 윗부분이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가죠. 근데 또 나름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소형 이런 동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USB 포트 두 개가 다 마련된 이런 것들은 되게 장점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아까 앞좌석에서도 느낀 부분인데 이 모든 버튼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질감이나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그 최신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좀 느껴지기는 하고요. 다음은 여기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음료나 이런 것들을 꽂게 돼 있는데 높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이거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 요즘 이 준준형급에서도 이렇게 자동 개폐 기능이 있는 차종도 많은데 사실은 여기 밑 하단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열어야 되는 좀 번거로운 트렁크 공간은 뭐 생각보다는 그 앞서 실내 공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다면 트렁크 공간은 뭐 생각보다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충분한 공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뒷열을 시트를 한번 접어볼 건데요. 이 상단부에 움푹 파인 부분에 손잡이에 있고 그 안에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의자가 접혀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XM3 같은 경우는 이 동급에서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의사양들이 기본으로 장착된 것도 특징이자 장점인데 한 가지 운전을 하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이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가 돼 있고 이 우측에 이 동그란 부분에서 이제 불이 들어올 때가 주행 중에 사각지대에서 옆 차선에 있는 차가 다가왔을 때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여기 노란색 불빛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이 점선을 기준으로 약간 그 돋보기를 꼈을 때 느낌이라고 할까? 여기 굴곡이 져서 이 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 시각에서 좀 이질감이 좀 생각보다 심해서 이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금 XM3 같은 경우는 이 시각적으로 느껴진 약간 도수를 안 맞은 안경을 꼈을 때 느낌?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모드, 요즘 주행모드를 바꿀 수 있는 차들은 많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꿀 경우에 이 계기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거든요. 에코 모드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기본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그 뭐 기아차 뭐 K9이라든지 쌍용차에서도 좀 시도를 한 게 있는데, 실내 분위기 인테리어 감성적인 요소인데 요렇게 라인, 뭐 옆에 라인 등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란색 누르면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바뀌고,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또 색깔을 조정하면 이 계기판의 색깔도 같이 바뀌어요. 이 부분도 좀 운전에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주차를 해볼 건데 이 기어를 R로 후진 기어로 바꾸면 이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이렇게 차량에 인접했을 때 어느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 색깔이 짙어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더 가까이 붙었다는 얘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안내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주차에 좀 자신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행 때 하나 장점은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면서 장점인데, 음악을 들거나 이렇게 다른 기타 기능을 조절할 때 이 화면에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못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원래대로 나오면서 주행 정보는 정보대로 길 안내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차량 디자인의 차별성을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 뒤에 있는 차량은 르노 삼성 중형 SUV QM6고요. 앞에 있는 차량이 이제 보여드린 XM3인데, 차급은 그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휠 사이즈는 차이가 없어요. 이 동급에서 최대 크기의 휠 사이즈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가장 차이점을 보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량 후면부에서 이 떨어지는 라인 각도가 약간 더 곡선화되어 있죠. XM3가 한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좀 가까이에서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